입이 심심할 때 또는 출출할 때 가볍게 찾게 되는 과자. 입맛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자도 다채롭게 성장해왔는데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답게 K-과자들도 해외에서 국민 간식으로 통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과자는 의외로 터줏대감 초코파이가 대표적입니다. 1974년 동양제과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초코파이는 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과자계의 대부인데요. 최근에는 인도에서 그 인기가 두드러집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인도는 2021년 기준으로 제과 시장 규모만 17조 원에 달하는데요. 초코파이를 판매하는 롯데웰푸드는 2004년 인도 제과 업체 페리스를 인수하며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현재는 현지 초코파이 시장의 약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매출 실적도 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31%나 상승했죠. 인도 현지 고속철도에서 아침 식사를 주문했을 때 승무원이 나눠줄 정도의 인기라고 전해집니다. 현지에서는 제사상에도 올라간다고 하죠. 인기 비결은 탁월한 현지화 전략인데요. 인도는 인구의 80%가 힌두교도, 13%가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가 들어가는 원조 초코파이와 달리 인도에서 판매하는 초코파이는 식물성 원료가 들어가죠.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도 국민 간식으로 통하는데요. 전쟁으로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건재했죠. 루브라 가치가 하락했지만 실제 판매 물량 기준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내 초코파이의 인기 비결도 역시나 현지화인데요. 무려 14가지 맛의 초코파이가 출시됐습니다. 현지 입맛에 맞춰 맛도 다양한 것인데요. 라즈베리, 체리, 망고 맛 등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티타임 문화가 발달한 러시아에서 차에 곁들이는 다과로 초코파이가 인기가 있죠. 특히 라즈베리 크림을 넣은 특화 상품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된 K간식도 있지만 한국의 맛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과자도 있습니다. 바로 전통과자인 약과인데요. 약과는 이미 지난해 뉴욕타임스를 통해 틱톡과 넷플릭스 열풍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죠. 약과네요. 이거 정말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이게 맛있어요. 약과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 여행을 할 때 꼭 사야 하는 필수템으로도 꼽힙니다. 한국에서 쇼핑한 것들을 올리며 약과가 보일 때마다 샀다는 후기도 볼 수 있죠. NCT의 유타가 소개해 일본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많은데요. 큐텐재팬에서 1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국 디저트 판매 랭킹을 조사한 결과 2위와 4위의 약과 제품이 올랐습니다.